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꺼우즈는 두 번이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서 그 조직 인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었는데, 펑여진은 하여 이놈을 그냥 벼르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회샹이 펑여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둘은 부부관계가 항상 좋았는데 이 펑여지 팔짱을 끼고는 음식점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어? 그 음식점 안에는 이 낯익은 등짝이 보이는 거였답니다. 저게 누구지? 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건 꺼우즈였었죠. 펑여지는 또 짜증이 그냥 확 올라왔지만 딱히 다른 음식점도 없었고 해서 그냥 눌러 앉았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미 술에 떡이 되어 있었던 꺼우즈는 야 니네 펑여지 집이 어딘지 아니? 어? 내가 저번에 설에 가만히 뒤따라 가봤거든. 그게 이제 가네 집이 후베이성이 쩌우샹이란 곳에 있더라. 라고 그냥 히히닥닥 거리는 거였답니다. 뭐? 그러자 펑여지 얼굴은 삽시에 일그러져 졌으며 입맛도 싹 사라집니다. 뭐야 저는 뭐 나를 미행했었다고? 내 저런 비열한 놈을 진작에 그냥 처리했어야 되는데. 대체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불거렸을까? 펑여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사실 이런 강도질로 이 벌어먹는 놈들은 자신이 그 집주소는 항상 비밀로 해둬야 되는데 꼬우즈 이놈이 다 이렇게 불고 다녔던 거였답니다. 펑여지는 구회샹이 손을 잡고는 당장에서 그곳을 뜹니다. 물론 술에 쩔어 있었던 꼬우즈는 펑여지가 왔다 간 사실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이 펑여지는 당장에서 띵위하와 수쇼핑을 불러서 얘기를 나눕니다. 야들아, 꼬우즈 그는 막 그거 아이디겠더라야. 아니 걔가 집을 털러 다닐 때 자꾸 지 호주머니에 슬슬 따로 챙기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요번에 아주 제대로 우리 뒤통수를 치며 다니던데. 그 저번에 우리 사람을 죽인 거 있제야. 아주 그냥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니더라야. 아까 술 처먹고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요 나불나불 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뭐? 그러자 띵윙하와 수쇼핑도 바짝 긴장합니다. 형님의 가를 어떻게 하면 좋소? 아니 작업할 때도 도움은 아니 되고 이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놈이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나불대고 다니면 우리도 위험해지는 게 아니오. 그냥 끝내버립시다. 네, 사실 꺼우즈가 얘기한 건 펑여지 집주소였는데 펑여지는 다른 두 명이 부하들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러자 오케이! 그렇게 잡아야 할 명분도 없고 펑여지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들은 여샹춘이란 곳이 그 한 집을 찜하게 되는데요. 수쇼핑이 담장을 뛰어 넘어가고 이 펑여지는 돼지 칼을 잡고 그냥 막 달려 들어가자 그 집 사람들은 완전 기겁하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한 쌍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잽싸게 웅크리고 앉아서는 두 손으로 이 머리를 꾹 잡고 수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개도 안 쳐들고는 그냥 살려달라고만 그냥 연속 빌었답니다. 그러자 이때 그 집에 한 서너 살 되는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쥐가 마렵다고 징징댔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두 부부는 쥐가 살겠다고 그냥 머리도 안 쳐들고 그냥 바짝 엎드려 있었답니다. 어이, 니네 아들이 쥐가 마렵다져요. 어? 어이, 에라이 됐다. 내가 도와주지. 이 펑여지는 그들이 어린 아들을 이 안아서 쉬까지 불러주면서 싸게 하였답니다. 니네 오늘의 용 협조적이다야. 좋다야. 니네 오늘 살았다. 펑여지 일당은 집안을 또 한참 뒤지자 300위엔이 나왔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철수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꼬우즈야, 거기 경유통이 보이지? 그걸 니 꼭 안고서 따라와라, 알았니? 에? 저 검고 이 찐득찐득하고 돈도 아이 되는 거 왜 들라고 하지? 라고 꼬우즈는 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펑여지는 피식 웃으면서 어? 어따 쓰냐고? 그 좀 이따가 이 개를 잡아서 튀기는 데 써야 되니까 중요한 게다. 그러니까 잘 갖고 오라, 들어? 에? 그러자 꺼우즈는 또 오늘 회식해서 이 개를 잡아먹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또 신이 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우둔한 꺼우즈는 또 그 말귀를 뭐 하나 쳐먹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어로 꺼우즈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꺼우는 개를 말하고 이 즈는 보통 자식 혹은 뭐 새끼를 말합니다. 꺼우즈라는 호칭은 이놈이 얼마나 개처럼 살았으면 지어줬을까요? 근데 이 경유를 개를 잡기 위해 쓴다면 어디에 쓰겠나요? 네, 그래도 꺼우즈 이놈은 그냥 뜨끈뜨끈한 개고기 얼큰한 고량주를 마실 생각이 아주 신이나
콧노래까지 흥얼흥얼 거렸답니다. 야야, 오늘 작업도 끝났으니 급하제타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그들은 아까 작업한 곳에서 2km 좌우 떨어진 한 수림 속에서 좀 쉬었답니다. 이 펑여진은 수쇼핑한테 눈짓을 보내자 수쇼핑은 장갑을 척 끼고는 주위에서 이 돌멩이 하나를 큼직한 걸로 잡아둡니다. 이 거우즈한테로 다가가자 이 거우즈라는 이놈은 아직도 경유통 옆에 그냥 딱 앉아서는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고 있었답니다. 이어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우즈는 그냥 단방에 꼬꾸라 지는 거죠. 이어 또 연속 몇 번이고 이 내리까자 반응이 없었답니다. 야, 가 옷 다 벗기고 반듯하게 눕혀라. 이어 펑여진은 거우즈가 힘들게 힘들게 안고 온 그 경유를 그의 몸에다 불을 그냥 확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이 거우즈는요 나중에 그까지 신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놈입니다. 중국 사천지방 언어를 쓰고 있었으니 사천사람인 거는 같았는데 이 얼굴이 너무나도 심하게 타서 오늘까지도 진짜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거우즈를 보내고 나서 펑여진은 다른 두 명을 데리고는 다음 타켓 목표를 세우려 했답니다. 하지만 수쇼핑과 띵윙하우는 멍해서 정신은 다른 데 있었답니다. 그렇게 함께 작업해온 자신이 동료가 그렇게 가는 걸 보고는 나중에 자신도 어쩌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렇게 부하들 사기가 이 바닥에 떨어졌으니 아니면 뭐 요즘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인데 우리 각자 고향에 가서 일 보는 게 어떠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두 부하는 오케이 했었고 그들은 이 7월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야 종이다, 이제 벌써 6회째인데 이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니? 이런 속도면 뭐 장편으로 가는 거니?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아니랍니다. 얘네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으면 이 죽이지 말자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랍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된 띵위하와 수쇼핑은 한 가지를 느꼈답니다. 아, 자신들은 이 강도질에 이미 인이 박혀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을 말입니다. 농사일은 하기 싫지 또 다른 손재주도 없지 뭐 돈이 나올 구석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띵위하와 수쇼핑은 7월이 되기를 고이 기다렸었고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되게 되면 진짜로 그냥 돈만 왕창 벌려고 벼르고 또 벼렀답니다. 드디어 7월 1일이 되자 그들은 그냥 부랴부랴 모이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이 선택한 길인 이상 이들은 죽기 살기로 작업에 뛰어들겠죠. 펑여진은 또 한 집을 눈독 들였으며 그들은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가 쳐들어갑니다. 이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집이 두 채가 있었답니다. 야들아, 이제부터 잘 들어라. 내가 저 서쪽 집을 맡을게. 니네들은 동쪽 집이 그 문을 깨부숴라. 그리고 내가 서쪽 집을 다 해결하고 다시 니네 동쪽 집으로 지원하러 갈게. 오케이? 이 펑여진은 왼쪽 집이 그 문 뒤에 바짝 숨어서는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쥡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동쪽 집 문 앞에 도착한 띵윙하오가 망치를 척 빼듭니다. 그리고는 집 문 열쇠를 향해 탕탕 하고 그냥 내리까는 거죠. 어? 뭐야? 니들 뭐하는 거야? 곁에 방범창을 설치해놓은 그 창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얘기가 울려 퍼집니다. 어? 뭐하려고 왔냐고? 돈을 좀 빌려 쓰려고 왔다. 그러니 문을 빨리 좀 열어봐라. 수쇼핑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얘기하자 안에서는 그냥 애기 울음소리에 어른들 고함 지른 소리까지 그냥 아주 북적북적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때 애비야, 뭔 일이 있냐? 하고 그 서쪽이 집이 열리는 거였답니다. 이어 그 집에서는 한 70은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 걱정되어 나와 보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지금 자신이 뒤에는 그중 가장 살벌한 놈이 지금 내복해 있다는 사실을요. 펑여진은 뒤에서 그 할아버지를 단칼에 처리하고는 또 재빨리 집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는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답니다. 오케이, 뭐 또 시금주 먹이겠죠. 그 할머니도 보내버리고는 또 급급히 집에서 나옵니다. 이 동쪽에 있었던 띵윙하와 수쇼핑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이것도 돼지 칼을 잡고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그쪽은 쉽지는 않았답니다. 이 집에는 29살이 캉쥔펑이라는 늑마가 있었는데 한참 그냥 집안의 물건들을 이 바깥으로 내다 버려서 띵윙하와 수쇼핑이 접근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답답해 나섰던 그 둘 곁에는 두목인 펑묘지가 도착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 던진 물건 다 던지면 그때 뭐 어쩔 건데? 라고 펑묘지는 콧방귀를 뀌면서 담배 한 대를 물고는 또 불을 지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쥐어 뿌리고 나자 캉쥔펑은 펑묘지 말대로 이제 손에 잡을 게 없었답니다. 어? 끝났니? 그래,
수고 많았다, 야. 어차피 갈 건데 뭘 그리 고생하니, 어? 내 편안하게 보내줄게. 이리 오나. 이어 그들 세 명은 함께 달려들어서 그 강준펑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자 그걸 보고 있었던 강준펑이 와이프는 그냥 겁에 질려서 와들와들 떨면서 애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세히 보니 헐, 11살, 7살, 5살 요만큼 돼 보이는 어린이 세 명에 또 20개월 되는 애기까지 있었답니다. 뭐? 애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고분고분하게 투항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늦었다 하면서 그 다섯 명을 모두 다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은 펑묘지한테 왜 20개월 되는 애기까지 죽였냐고 물어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애기를 왜 죽였냐고? 그건 내 가를 도와준 게다. 야, 너네 잘 생각해봐라. 부모, 형제 다 죽었는데 이 혼자서 살아남으면 뭐하니? 가 나중에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지겠니? 그래서 그런 쓸쓸한 인생을 내 끝내줬으니 내가 걔를 도와준 게지, 아이 그래야?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강준펑이 가족은 8명이 몰살당하게 되었으며 전체 펑묘지 사건들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금전은 얼마나 챙겼는지 안 나와있지만 또 뜻밖 밖에도 엽총 한 자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한테는 총 따위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버리기는 그렇고 해서 집이 뒷산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펑묘지 일당은 어땠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그 인간이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악마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웬만하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가차하면 그냥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허영심에 들어찬 그들은 이 범죄 현장에서 자신들만의 흔적을 독특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얘네는 대체 어떤 끔찍한 흔적을 만들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